양상추 뽑은 곳에 이제 쪽파를 심었는데, 아유, 이놈의 나팔 꽃은 아주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. 미워 죽겠어, 나팔 꽃. 이리, 이리 와. 이렇게 와. 제초 잘 안 치니까. 아이고, 또 이게. 풀을 또. 쪽파가 아주. 오, 야리야리하게 맛있겠다. 야리야리야리. 여기 이제, 이쪽에, 빨리 해줘야 되겠다. 여기 나팔꽃이 너무 많이 크고 있다. 아유, 근데 이뻐요, 또 나팔꽃이. 지금, 쪽파가 하우스, 여기는 애호박 하우스 3동인데 고자리를 먹을까봐 이렇게 지금 이제 골라서 아직 이제 출하 시작이라서 이렇게 이게 자꾸 먹는 거야 고자리가. 요거는 다듬어서 갑니다. 쪽파가 아주 금파예요. 이렇게, 이렇게 한 포기. 근데 한 세 개씩 심으니까 이렇게 다듬어서 가야지. 온 김에 대추도 좀 보러 갈까요? 이쁘지요? 요즘 아주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. 쪽파가 바로 옆에는 벌써 이렇게 많이 컸어. 대추가 진짜. 아이고, 심지도 않은 나팔꽃은 왜 이렇게 잘 크는 거야. 우리 열무 잘 커라. 배추도 맛있겠다. 야, 이 대추는 너무 신기해. 이거는 진짜 아니, 아무것도 없다가 강전정 했는데 이렇게 잎이 나와서 열매 맺는 거 보면 물이 가물어가지고 이런 건 떼줘야 버려야지. 많이 익어라. 오늘은 쪽파밭에 왔었습니다.